오늘 저 비료를 살포하려고 합니다. 한국? 한국, 한국 있어, 염려. 한국? 50kg고요, 비료가. 18-46-0. 이거고, 질소질이 있는 비료고, 지금 두 가지 섞었어요. 흰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었어요. 혼합해서, 이 질소는 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배에 싣고 비료 살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가지고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설치한 지가 에어컨이 5대인데 입주할 때 설치했죠. 입주할 때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저 방 청소해야 돼요, 뭐. 방 큰일 났어. 침대 뒤에 다 해야 돼. 벌레 엄청 많아.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뭐. 오늘 일제히 집에 에어컨 필터 청소해요. 에어컨이나 청소하는데 여기 우리 공사팀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자는 안방이거든요. 안방인데 지금 청소를 끝냈어요. 청소를 마치고 이렇게 안 보이는 구석 들 같은데 벌레들이 엄청 많습니다. 모기들, 벌레들 엄청 들어가 있죠. 오늘 집안에 에어컨 청소 전체적으로 5개 다 하는데 저기서 필터 뜯었다가 여기서 고압으로 쏴가지고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아, 베트남 모기들 언제 들어와서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엉망무시합니다. 청소하려고 뜯어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실외기도 청소해야 되는데 저희 방 거 특히 야간에 잘 때 틀거든요. 안 시원해. 이렇게 보호막을 씌워가지고 물을 뿌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 이렇게 풀어내고 먼지들은 밖으로 흘러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으로 지금 새고 있어요. 에이, 물이 안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 이거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에어컨 성능이 좀 제대로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싸서 하면 많이 더러워지지 않죠, 집안이. 내부로 떨어진다 해도 소량이고 다 외부로 흘러갑니다. 그럼 보자기를 만들었네. 그리고 이 방은 에어컨을 많이 안 틀어서 사용량이 많지 않아요. 굳이 청소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하는 김에 해야 되겠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저희 방하고 처제 방하고 장모님 장인어른 방 세 개예요. 세 개를 가장 많이 쓰고 나머지 방 두 개는 많이 안 씁니다. 청소 안 해도 돼요. 그건 막 1년에 한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요거는 자주 많이 쓰는 방은 자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세척을 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냉각 장치들 물 청소 다 했고요. LG 에어컨인데 평수 대비 좀 용량이 높은 거예요. 빨리 시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에어컨입니다. 저 집에 3개 있는 삼성 에어컨도 이분들이 다 청소해 줬어요.
높이 달려 있어가지고 실외기 청소하고 있어요. 실외기 청소인데 실내 다섯 개 다 했고요. 지금 설치가 1년 가까이 됐어요. 또 오랜만에 청소하는 건데 좀 주기가 늦었죠. 제가 아내한테 진작에 청소하라고 전달을 했는데 좀 주기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자주 쓰는 방만 한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성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 한 16도 17도 해놔도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서 제가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청소를 LG 에어컨 5대인데 해줘야죠. 팬 돌아갈까봐 팬 잡고 지금 물 쏘고 있어요. 찌든때들을 좀 씻어내줘야 애들이 재구실을 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비는 대당 10만동입니다 5대 청소하는데 50만동 주면 돼요. 가끔 불러서 올해는 뭐 한 11월달이나 10월달쯤에 청소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날씨 굉장히 덥거든요. 지금 방 3개만 원활하게 쓰고 있으니까 2층 우리 방, 장인 장모님 방, 처제 방 이렇게만 지금 풀로 쓰고 있거든요. 전 제 방에 있을 때 에어컨 안 틀어요. 뭐 방송할 때나 이럴 때 잠깐 틀고 안 틀어. 에어컨을 계속 하루 종일 쐬면 뭐 오히려 더 역효과 나기 때문에 더운 상태로 있습니다. 아따 덥다 오늘. 요즘 날씨 미쳤어요. 여기 분들은 저런 개념을 잘 몰라요. 하다 안 될 때까지 쓰다가 안 되면 그때 청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개념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죠. 지금 때 국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실외기 뭐 비나 좀 오고 하면 그래도 좀 덜할 텐데 비가 워낙 안 와가지고 먼지들이 온 사방에 쌓여 있죠. 저 위에 청소했네요. 밑으로 떨어진 그 먼지 잔해들을 보니까 오늘부터는 좀 에어컨 시원하게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집이 지금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2층이 온도가 더 높아요. 1층보다 1층은 좀 시원합니다. 1층에 내려가 있으면 체온이 좀 시원하게 느껴지고 2층은 좀 후덥지근해요. 그런 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붕에서 내려오는 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해보니까. 그리고 저희 집 공사한 팀들이라서 뭐 이렇게 많이 마진을 남겨서 받거나 이러지 않아요. 한 대당 10만동 얘기했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데 기본 청소하러 가면 한 20만동씩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만동, 25만동 대당. 근데 저희 집은 굉장히 또 저렴하게 받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야 뭐 서로 경조사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가 돼버려가지고 집 공사 끝나고 저희 집 경조사 있으면 뭐 봉투 들고 오고요. 또 저쪽 집 경조사 있으면 저희도 가고 그런 상태예요. 인연이 맺어진 거죠. 집 공사하면서 설계 사무실하고. 자, 이렇게 외부 청소도 마무리되는 모습이에요. 이거 한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위에 쪽에 새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새 집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털리면서 내려오면서 건물에 좀 많이 묻었어요. 새 집 자네가. 에이! 네, 저기 새 집 자네 좀 털어달라고 했어요. 뭐 지푸가 지푸라기 뭐 그런 거죠. 비가 오면 씻겨져 내려가는데 비가 안 오니까 아 에어컨 많으니까 이 청소하는 것도 일이네요. 한 번에 5대씩 청소해야 되니까 에어컨을. 시스템 에어컨을 하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동네에 그걸 가져다가 설치할 인력도 없고 설치할 기술도 없어요 여기. 그래서 좀 많이 망설이다가 또 고장나면 고칠 인력도 없고요. 그래서 개별로 달았는데
LG 에어컨만 5대입니다. 저희 이제 실외기 5개 붙어있죠. 저가 집은 삼성 에어컨만 3대예요. 언제 그 에어컨 영상 한번 올렸다가 혼쭐 났습니다. 삼성 깐다고. 에어컨 설치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거 한번 하려다가 혼쭐 났죠. 영상 바로 내렸어요. 언젠간 올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손 봐가지고 올릴게요. 이쪽은 뭐 세계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에어컨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 자체 이곳 설비가 너무 미흡해요. 한국이나 이런 데 설비는 뭐 에어컨을 구입하면 그 회사의 담당 설치팀이 뭐 내정된 설치팀이 와서 설치해 주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크레임 들어가서 회사 이미지에 바로 반영이 되죠. 뭐 그런 게 한국 컨디션이고 베트남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브랜드를 뭐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여기도 지금 보이는 그 에어컨 가동을 하면 떨어지는 물 그 배수 호스를 다 밑으로 빼서 아래로 이렇게 빼놨어요. 이것도 요청해가지고 원래는 그 에어컨 실외기 옆에서 그냥 흘러서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해요. 저희 처갓집이 그렇게 설치했다가 건물 벽이 다 썩었죠. 그래서 그걸 좀 꼬집었었는데 그 영상에서 뭐 가전제품 대리점 잘못이 아니다. 뭐 설치팀 잘못이다. 베트남 잘못이다. 뭐 이런 문제로 좀 많이 시끄러웠었어요. 뭐 어디 잘못인지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모르는데 저희는 뭐 LG 삼성을 구입했고 그걸 쓰면서 생기는 불편함과 피해이기 때문에 이 동네 설치팀을 욕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 구입처를 욕할 수밖에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슈를 없애려고 물론 뭐 LG 삼성 세계적인 기업인 거 다 알고 너무 좋은 제품들인 거 다 알죠. 근데 설치까지 완벽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 이쪽이나 동남아 쪽에서도 LG 삼성을 설치하면서 끝까지 하자가 안 생기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그쪽 뭐 제품들의 회사들도 좋아질 것이고요. 뭐 재구매율이나 뭐 평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 잘 팔리겠죠. 에어컨이 여기는 뭐 일본 파나소닉 뭐 이런 제품들을 비롯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 선택인데 그렇게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선택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치 상태가 꼼꼼하면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죠. 또 그러길 바랬고 그런데 이제 당장 보시는 분들은 삼성을 까고 있다 뭐 LG를 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마인드는 이 회사들이 발전을 못합니다. 자꾸 크레임이 들어오고 보완하고 수정되고 이렇게 돼야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 청소까지 뭐 만 1년 설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한번 했네요. 오늘 밤부터는 좀 시원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일찍 아침 식사들 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쭉 일을 하시죠. 동네 분들인가봐요. 아빠는 아는 분들인데 저는 모르는 분들이네요. 전부 벼에 이슬이 쫙 맺혀 있어요. 이슬이 쫙 맺혀 있죠. 영롱하게. 요게 이제 해가 조금 더 강렬하게 뜨면 다 증발되죠. 증발됩니다. 여기 걸어가면 금방 젖죠. 이슬로. 이 이슬을 훑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슬을 모아서 만든 술이 참 이슬 소주 아닌가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된다 하면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슬이거든요. 베트남에도 아침 이슬이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아침에 샤워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물이 가장 시원하거든요. 밤새 해가 없던 물탱크에서 시원해진 물로 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낮에 샤워하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물탱크가 닳아가지고 안에 물이 데펴져요. 그냥 자연 온수 기능이 있어요. 베트남에. 베트남 분들은 춥다고 아침에 안 하시죠, 샤워를. 근데 한국인한테는 아침 샤워가 맞아요. 아줌마 아저씨들이 와서 하루 종일 이식 작업하고 있네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만큼 왔는데 한 이틀, 삼일 해야 될 겁니다. 지난 기작에는 한 2일 반나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길고 지리하고 힘든 작업이 이어져야 논이 또 올바르게 골고루 성장할 것 같고요. 여기 멀리 보이는 저쪽이 학교예요. 저학년 학교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1, 2, 3, 4학년 상수는 이제 여기서 자라면 학교를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죠. 저학년 시절은 이렇게 걸어서 보내고 한 5학년쯤 되면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더 먼 데 학교로 가야 되겠죠. 4월 23일 날 오전에 벼이식 작업 시작해서 4월 안에 벼이식 작업이 다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잘하면 뭐 피 뽑는 일을 해요. 그리고 한국 시청자님들께서 직파를 하면 뭐 풀이 많을 건데 풀 처리 어떻게 하냐 물어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 보시다시피 풀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눈에 풀이 있나요? 풀이 없어요. 근데 좀 더 크면 이제 그 종류가 다른 벼 종류가 좀 있고 피가 있어요. 그런 건 또 뽑아줘야 됩니다. 벼 농사 시작할 때 우렁이 약을 먼저 치고 시작해요. 그래서 우렁이들이 한번 폐사했다가 또 벼가 자랄 때 같이 자랍니다. 여기 이렇게 이식해 놓은 모습이죠. 이거 다른 데서 떠다가 여기 갖다 옮겨 놓은 거예요. 이식한 겁니다. 여기 지금 우렁이 알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여기도 있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부화해서 자라요. 개체 수가 전혀 줄지 않아요. 이거 타작할 때쯤 되면 이제 2기작, 3기작부터는 무논에서 타작을 할 텐데 물이 있는 논에서 우렁이 엄청 많죠. 물고기도 엄청 많고요. 이렇게 지금 우렁이들이 있는데 얘네들 다 죽은 애들일 겁니다. 장수 왜 왔어? 오토바이 하이바 쓰고 소야 나가. 너드렁 좁아. 아빠 못 나가. 개구리 하이바 쓴 거야? 야 신발 왜 그래 신발? 신발 그거 신고 왔냐고? 응? 소야 신발도 뭐 뒤집어서 거꾸로 신고 어디가? 거기 가지 마. 너 신발 왜 그러냐? 야가 안녕.